창사랑 실천 모임이 제24회 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지원금을 전달하고 효도잔치를 벌이며 노인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는데요. 비록 작은 식사 한 끼의 나눔이었지만 주민들은 오랜만에 이웃들과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삶에 대한 희망을 공유했습니다. 김병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안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나눔 행사.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지역 가수들의 노래와 댄스 공연이 축제의 열기를 더합니다. 이어 베이비박스 영아들의 보육비,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 등의 생활비를 전달하는 등 4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나눴습니다. 어린이 심장재단과 베이비박스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원해준 감사의 표시로 참사랑 실천 모임의 감사장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충선 자유한국당 동대문을 당협위원장과 전철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원, 동대문구의회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신복자 김정수 의원 등 지역 인사들도 찾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이어온 지 어느덧 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간단한 이제 저기 점심 식사를 나누면서 어르신 한 해를 잘 보내셨으니까 내년에도 더 건강하시고 하는 뜻에서 오늘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겨울 내내 따뜻하게 보내시고 언제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이런 노력은 외롭고 추운 겨울에 어려운 이웃들의 마음속 사랑의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매번 많이 좀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해서 많이 모시지 못하지만 맛있게 드시고 항상 겨울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 동대문구의 전체에 있는 아니 서울시에 있는 모든 우리 독거의 어려운 계층의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료친 사상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참사랑 실천 모임. 20년 이상 이어온 이들의 봉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CNB 뉴스 김병태입니다.